무더운 여름 가장 쉽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곳이 워터파크죠. 하지만 입장료만 몇만 원씩 해 온 가족 함께 놀러 가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자치단체마다 저렴한 가격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피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혜원 기자입니다. 높이 13m, 길이 80m 초대형 워터슬라이드를 시원하게 타고 내려와 수영장으로 풍덩 빠집니다. 거대한 조합놀이대에선 유아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형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이곳은 춘천 꿈자람 물정원입니다. 어른 3,000원, 어린이 6,000원을 내면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춘천 시민은 50%가 할인됩니다. 지난해 개장했는데 누적 이용객이 5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양구 물놀이공원과 야외 수영장은 이미 지역의 피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성인용 풀과 어린이, 유아용 풀을 각각 따로 갖춰 성수기엔 하루 500명에서 700명이 찾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물놀이공원은 주말이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워터파크를 가려면 멀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매주 친구들이랑 여기 와서 놀 수도 있고 어떻게 물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원주 도심 피서지는 여성가족공원 물놀이장입니다. 워터터널과 워터드롭을 갖춘 숲속 물놀이장 컨셉인데 오전 10시부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료라고 해서 허술하게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수질 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가 철저합니다. 이제 적재적소에 안전요원들도 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질 검사도 매달 2회 실시하고 용수도 매일 가는 식으로 수질 검사에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가격 부담도 없는 자치단체표 물놀이장이 주민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백혜원입니다.